저는 말씀을 속속들이 알고 통달하는 것보다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많은 것보다는 그리고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 말씀이라도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해서 기적을 이루어내는 체험의 삶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제 말씀을 그렇다고 오해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과 기도, 말씀 통달 모두 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과 함께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함께 작동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의한 열매 없는 삶을 산다면, 그렇다면 치우쳐진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만 치우치든지 아니면 말씀으로만 치우치든지 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믿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내용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믿음은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이것을 믿으며 두려워서 떱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쉽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믿음 있다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무엇보다도 못한 사람이 된다고요? 귀신만도 못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귀신들도 믿음이 있어서 두려워 떠는 행동을 하는데 나는 행동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긍정적인 말로 시인해야 하며 이루어질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비 안 오기를 기도했다면 여러분 우산을 나갈 때 챙겨 나가야겠어요? 안 챙겨 나가야겠어요? 안 챙겨 나가는 그런 행동을 믿음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믿음대로 행동하려 할 때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아우, 비 맞으면 어떡하지? 그냥 나가도 될까? 라는 두려움, 즉 의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믿음의 갈등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받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되면 반드시 믿음의 갈등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누수히 얘기합니다. 믿음의 삶은 항상 믿음의 갈등 가운데서 서서 고민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초이스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받고 행동으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 이 삶이야말로 열매 맺는 삶이고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이며 사단이 두려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주사랑교회에 와서 아마 믿음에 대한 설교를 아마 1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10번 하면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보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이 세상을 바꿀 만한, 그리고 내 삶을 바꿀 만한, 나를 바꿀 만한 말씀 받고 적용하는 삶을
살고 계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받고 행동으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자.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어쩔 때는 그 인도받는 중간 단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길을 계속 가면은 끝내는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소소하고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 기성 형제가 간증했지만 참 은혜로웠죠.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들, 그것은 나만 아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에이 뭐 저까지 꽤 간증이야, 이거 그냥 동일하게 비슷한 시기에 어떻게 운이 좋게 맞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경험한 사람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했고 간절히 눈물을 흘렸고 정말 믿음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오는 그 감칠맛, 이것은 경험해 보는 사람들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맛을 보고 간증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을 반짝반짝 거리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것인지 무엇인지 서로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할 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들 몇 분 계시네요. 이 맛을 아시는 분은 신들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오게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달려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이 믿음이 쇠하지 않는다면, 말씀 받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꼭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바꾸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간증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주사랑교회 왔을 때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 이전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성전을 교회 이전을 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주사랑교회가 좀 더 좋은 예배당으로, 큰 예배당으로 옮길 계획이 그래도 한 1, 2년 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이전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신경 쓰이지는 않았어요. 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줄로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마음에 옮기게 되면 옮기지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3절에서 그 묵상할 때, 아침에 묵상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확신이 있길래 일단 제가 이전 문제를 운영위에서 얘기했고 또 모두가 다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서치팀을 만들어서 많은 교회들을 찾는 작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계속 그랬어요. 뭐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옮기겠지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한국에 계신 김유진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꼭 당부하실 말씀이나 뭐 조심해야 될 사항 같은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 관리자를 조심하십시오. 이제 솔직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특별한 사람이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넘겨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우연한 계기로 제가 이제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간사님이 청년들이 여기 에글링턴에 많이 있으니까 이 가까운 교회에서 에글링턴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면 저희 교회가 좀 장소를 빌려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토요일 주일 저녁에. 그래서 제가 일단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더니 다 좋다고 하셔서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빌리려고 관리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빌리는 건 둘째치고 한 10분을 제가 이제 기합을 받았습니다. 막 혼났어요. 우리 성도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1부터 10까지 조항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얘기하더라고요. 예. 점점 톤이 올라가면서 화를 내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도님들한테 여쭤봤더니 7년 전, 5년 전에 있던 얘기를 거기서 또 전화에다 대고 저에게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예.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를 빌려쓰는 입장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무조건 죄송하다고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소를 이제 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당신 성이 풀리신 것 같아요. 저한테 쏟아놓고 나서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을 얘기했는데 좀 많이 셌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어떻게 알겠습니다 라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터컵에 있는 비전스쿨 간사님들에게 전화해서 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여튼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저를 초대했어요. 식사에 좋은 식당에 저를 초대해서 갔는데 너무 좋은 성찬을 차려서 저를 대접하면서 그곳에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와 계시더라고요. 예. 얘기하면 알만한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었고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인사하고 그리고 식사를 했는데 역시 주사랑 교회는 유명하더라고요. 거기에 모르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사랑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식사하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덕분에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났어요. 다음 주에 있잖아요. 유리가 깨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큰 유리를 그냥 하나를 깨먹었습니다. 아침에 득달같이 이제 그 교회 관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시 한번 10분 동안 무려 한 20회를 제가 죄송합니다를 연급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속사포처럼 싸대는지 이 유리값 무너지기로 했는데도 너무나도 많이 좀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 같이 조심성 없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돈을 줘도 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막 확 다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마음에 이런 감동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말 옮기기를 원하시나 보다라는 마음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화가 나서 들은 생각은 아니었고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아 이건 혹시 하나님 음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화됐는데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화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기는 했는데 전화 끊고 나니까 이제 망신하게 생길 거예요. 예, 이제 인터컵에다 이제 비전스쿨 팀에다가 빌려준다 그래가지고 밥까지 얻어먹었는데 아 이게 좀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집이 뭐 크진 않지만 아파트인데 거기를 제가 빌려주겠다고 마루에 있는 걸 다 방으로 몰아놓고라도 제가 빌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제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그것도 문이 닫혀버렸어요. 빌려줄 수가 없게 됐어요. 아니 허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조화일까 이것이. 이런저런 사건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예? 왜 인터콥 사람들한테 미안해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때 마침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아예 빌려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을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새 교회는 계속 알아보고 있었지만 정말 장소가 없더라고요. 저랑 이제 친하게 지낸 몬트리올부터 친하게 지낸 우리 전도사님이 친구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3년 전에 이곳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곳에 교회를 알아봤는데 정말 장소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알아봤지만 정말 장소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한국 음식을 해먹게 해주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아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가격은 둘째치고 새벽 기도도 제대로 하게 해주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두 달 정도 계속 알아보고 찾다가 그러다가 이제 새 교회를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이게 거의 마지막 전화한 교회였어요. 그렇게 해서 전화를 했는데 바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바로 보여주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와 이런 교회가 다 있나 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그때 그래서 이 교회를 얻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제 가격이 예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반값 이상 더 이렇게 더 좋은 가격이 됐었고 한국 음식, 새벽기도, 심야기도 그 외에도 저녁에는 더 많이 빌려줄 수 있겠다라는 약속을 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여기 관리인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인하고 여러 가지 인사하면서 막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웃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분이 100% 그냥 걱정하지 말고 노티스하고 나오라고 해서 제가 교회에도 이전을 공포하고 또 우리 리더십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구나,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시려고 먼저 이런저런 일을 예비하셨던 것이구나, 비전스쿨에 교회를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면, 관리자에게 혼날 일이 없었다면, 마침 유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열심히 교회를 더 찾아보지도 않을 것이고 오늘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이 사람을 만날 일이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또 하나 또 어려운 일, 엉뚱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쪽 교회하고 저쪽 교회랑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이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유리도 깨지고 기물도 많이 파손되고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뛰어다니고 교회를 청결하게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교회를 빌려줄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긴장하고 이제 기가 막혔어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도 막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랑 이런 것들도 거의 다 보냈는데 하라는 데서 다 해서 봤는데 아무 얘기 없다가 이제 와서 3주 전에 노티스를 주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이제 사무 보시는 분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자기가 전화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전화한 건 아닌 것 같고, 교회 리더십 중에 한 분이 이제 저쪽 교회랑 컨택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끼리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우리를 이제 받아주기 힘들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상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이 맞다고 저한테 확신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제 더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비전스쿨에서도 망신을 주시더니 성도들 앞에서도 망신 주시게 생겼네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말씀하신 거 맞잖아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그때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믿음의 갈등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았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행동의 믿음, 그리고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 그것이 없다면 혹시 내가 귀신만도 못한 믿음 아니야? 라는 마음이 마음에 감동해 왔어요. 그래서 마음에 막 이렇게 끌어올랐던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20분이 넘게 계속 이쪽 교회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사무 보시는 분이 이제 관리자가 그럼 저한테 한번 그런 저런 얘기를 쭉 이메일로 써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미안하고 그러니까 한번 리더십 들고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날 우리 기성자매랑 우리 경화자매랑 식사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내리자마자 전화가 왔거든요. 30분 동안 두 사람 밖에다 세워놓고 저 혼자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아마 벌 쓰고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이제 편치 않았겠죠.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미안했습니다. 예,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금식을 막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이제 집에서 금식하기로 하고 장로님께 이제 사정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럼 교회에서도 릴레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오, 잘 됐습니다. 그럽시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릴레이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한때 잠깐 두 주 정도 같이 릴레이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하셨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아침에 묵상하는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슬아슬하고 어려운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은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제 어렵게 된 상황에서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하면서 금식하던 상황에서 이제 수요일 날 전도를 끝내고 저랑 정지훈 집사님이랑 이제 정민자님이랑 셋이서 이제 아로마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전도로 오시면 아로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맥도날드 커피 안 먹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오셔서 전도하시고 같이 커피 마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참 좋아요 그 시간에.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교회 이전 놓고 하는데 정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목사님.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그때 띵 하더니 메시지가 왔어요. 핸드폰으로 그 이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봤죠. 근데 막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뭐냐면 될 수도 있으니까 보내려고 하던 서류를 마저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지금 이메일 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아 이거 엘리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드디어 나타났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정민점이랑 아멘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10일 후에 안 될 것 같은 모든 상황들이 다시 되도록 바뀌면서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확실하게 열리게 되었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교회 얻으셨는데 그래도 이 교회에 보니까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는데 이런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불편한 것도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상당히 덥군요. 이런 것들을 불평할 만한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기도로 구하고 믿음으로 얻은 것이 정말 언제나 완벽하고 흠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얻은 남편, 기도하고 얻은 아내 정말 살아보니까 완벽한 남편이고 아내요 맞습니까? 아멘이 나왔어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로 얻은 집 정말 하나도 불편함 없이 완벽한 집이었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로 얻은 직장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 제목에 딱 맞아서 야 이 직장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평생 일해도 전혀 후회하지 않을 만한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일해보니까 정말 그런 직장 맞습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응답으로 얻은 담임 목사 민정기 목사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마음에 들 만한 그런 목사님 맞습니까? 아멘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계속 아멘이 나오네. 근데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말씀 받아 기도하고 믿음으로 실험하고 하나님께 얻은 것은 그 자체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완벽하시니까 완벽한 그분이 주신 것이니까 완벽하다고 또 믿는 것이에요. 아멘. 또 한 번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면
정말 정말 완벽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분께서 완벽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예배당을 통해서 완벽한 예배를 만드실 것이고 완벽히 은혜 받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해서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화요일인가도 교회 이 교회 지하에서 이게 비가 흘러서 딱 우리 교회 물건만 젖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신기한 일이죠. 딱 우리 교회 물건만 젖었어요. 덕분에 이제 이 교회 성도님들 나오셔가지고 바닥 청소하고 우리 교회 물건 이렇게 닦고 막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저 보면서 미안 당황해하면서 죄송합니다. 절대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해필 이런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났네요. 문을 잘 잠그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사건 보고 더욱더 확신에 찼습니다. 예전에도 제 인생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참 많이 왔었어요.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낙담시키게 하고 상황을 어렵게 보이게 만드는 현상들 저는 많이 이미 보았었습니다. 뭐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성경에서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운 난관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기류가 악의 영향이 흐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영적인 기류가 주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기류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전과 용기를 북돋아 저에게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사랑교회 10년을 바라보면서 제게 연초해 주셨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는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고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주사랑교회 앞으로 10년을 향한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는 우리 주사랑교회에 이루어질 비전은 바로 예배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올해 표어도 예배 회복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찬양팀이 찬양하고 성가대가 성가하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헌금 광고 뭐 이런 순서가 예배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형식이에요. 걸치는 옷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몸에 걸치는 옷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옷을 걸칠 몸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예배를 이렇게 저렇게 드리라고 디테일하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령으로 이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는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중심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몸뚱아리만 나와서 앉아있다면 그래서 다른 생각, 다른 근심, 다른 마음 품고 있으면 결국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가게에 가면 장을 봐야 하는 것처럼 애인을 만나면 관계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유와 목적이 그 만남 가운데 정확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예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멋진 찬양이 여러분의 예배를 대신해 주겠습니까? 나이스한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의 예배를 대신해 주겠습니까? 감동스러운 대표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를 대신하겠습니까? 예배는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고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육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예배 순서 맡은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저를 비롯해서 뒤에 앉아있는 방송팀까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맡겨진 순서만 그럴듯하게 드려지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순서들은 안 드려져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순서에만 예배 드린다면 결국 쇼업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된다면 우리의 일주일 남은 일주일 삶도 예배의 연장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온전히 드리고 내일 온전히 드리고 계속해서 일주일을 온전히 드려져야지만 우리는 쇼업하지 않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삶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 받았으면 삶 가운데서 도전되고 적용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풍성한 기적의 열매들을 들고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살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세 번 약속하고 한 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손 씻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더 주저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 받았으니 여러분 무엇이 남았습니까?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요?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배가 살아나는 일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날 것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우리가 받았던 본문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고 우리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으며 두려워서 떱니다.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 받아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이루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이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지만 뚫고 나가시고 계십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는 성경 구절을 어디다 쓰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성령을 기도하는 모든 것들 어디다 쓰겠습니까? 내 삶이 믿음 있는 삶, 행동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적이 넘쳐나서 이 예배당 안에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사랑 교회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행동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며 달려나왔던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들로 지금까지 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가운데 이 사람 두 사람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주옵소서. 수년 안에 예배의 회복을 더 큰 기적을 그 예배의 은혜를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보일지어다